컴퓨터. 자, 오늘은 제가 만들어 놓은 PDF 파일이 있을 때 이것을 헤이지니로 플립북을 만들어 드리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자, 자기가 만든 파일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업로드 할수 있겠죠? 자, 저는 전자책을 써놓은 이제 것이 있습니다. 크몽의 전자책 1호책이 이제 완성돼서 올라갔고요. 거기 있는 파일을 제가 플립북으로 만들어서 이제 가까운 지인들이나 이제 고객분들한테 또는 학부모님들께 선물로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제 전자책 연포자 세라쌤은 어떻게 나만의 학원으로 성공했나요? 라는 이제 최종 완성본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열기 하시면 자, 디자인으로 올라갑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지금 올리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고요. 이미 올려놓은 파일이 있었어요. 오른쪽에. 그래서 제가 이걸 클릭해서 자, 이걸 열으시면 공유라는 이제 카테고리로 갑니다. 공유로 가셔서 자, 쭉 내려가시면 아이고, 링크가 복사되네. 이거 말고 그냥 여기서 다 보여드릴까요? 자,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누르셔서 자, 여기에서 오른쪽 보시면 공유 있죠? 공유 쭉 내려가 보시면 공유에서 이렇게 발을 스크롤바를 내려서 아이고. 자, 더보기 있죠? 더보기 보시고 쭉 내려가시면 자, 디자인에서 헤이지니 플립북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 요거를 클릭하셔서 모든 페이지 선택. 그래서 완료 누르시고 저장 누르세요. 아, 그러면 이렇게 다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헤이진이 플립북스에서 보기 이렇게 가볼까요? 자, 그러면 Your flipbook is being processed. 자, 플립북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뜨죠. 조금 기다립니다. It can take a few minutes 해서 됐어요. 그러면 자, 닫아볼게요. Close, 닫고. 자, 여기 공유 표시 있죠? 그럼 이거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책이 넘겨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똑같은 책이라도 PDF 파일로 드린 거랑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린 거랑 굉장히 이제 퀄리티가 달라 보이죠? 요것을 이제 공유하시려면 제가 링크를 공유해드리면 됩니다. Share. Share. 아, 여기 있네요. Share 누르시면 링크가 만들어져 있죠. 왼쪽에 쉐어 있죠. 그래서 요거 링크에서 보내드리면 됩니다. 자, 컨트롤 C에서 자, 원하는 곳에 보내드리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저희 가족들한테 한번 보내볼 거예요. 자, 저 메뉴판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자, 안녕하 행복한 원소꽃이 세라의 제1호 전자책. 이렇게 해서 저는 영어하고 학원, 이제 원생들하고 학부모님들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헤이진이에서 플립북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